청취 전문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은정의 정모씨입니다. 예, 이번 주는 정말 불꽃 튀는 초접전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예, 제주 중계 금요일 날은 뭐 1357, 예, 그리고 토요일 날은요, 평소에 1-2-4경주를 했는데 이번에는 1경주, 5경주, 7경주, 그리고 제주도지사배 오픈 경주, 클래식 경주가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제주 지금 한라마, 제주마 대표마가 다 출전하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그렇죠. 요 제주도지사배 클래식 대상 경주라 그래서 상금이 제일 많은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대상 경주. 지금 뭐 조교장도 보면은 지금 이 각 마방의 주력 마필들이 다 출전하고 있는데 어때요 조교장 분위기는? 네, 조교장님 한마디 저거 전 마필들이 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한번 다들 해보려고 지금 열심히 공을 들여가지고 칼을 갈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역력이 보이는 조교장 분위기입니다. 지난주 경마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토요일 날 제주 중계 2경주에서 거의 백판인데요. 백록담, 정명일 기수 백록담. 뭐 조교 때 상당히 좀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예, 백록담이라는 마필, 적정 체중에 이제 돌아왔었던 마필이고, 예. 직전 경주 때 이미 어느 정도 약간 좀 냄새가 났었던 마필인데, 예. 의외로 이 마필이 또 우승을 하면서 쌍승 배당이 뭐 100배가 넘는 배당이 터졌고 복지정식도 35.8배 제가 영상신호라는 마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타 뭐 백록장원이나 한지범을 이런 마필들보다 백록장원을 더 세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좀 구멍줄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이 백록담을 놓친 게 상당히 아쉬웠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걸명장 여걸명장에 좀 꽂혀 있었는데 여걸명장이 또 3착을 하면서 또 324.8배 제가 뭐 직전에도 아주 여걸명장을 대가리로 갔는데 아주 개망신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3위권에 들어오면서 뭐 쌍성식 110배보다 더 큰 배당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주중계 4경주는 제가 A급으로 승부를 했는데 청일청풍이 현장에서 상태가 그렇게 원만하지를 못했고 뭐 제가 좀 꽂혀있는 말이 진치였어요. 진치 정명일 기수 이미 정명일 기수가 제주중계 2경주에서 사고를 쳤기 때문에 더욱더 확신이 가가지고 아예 대가리로 갔거든요. 진치 품격을 그래서 뭐 청일청풍이 인기 1위였습니다만은 3위를 차지라고 말았어요. 이 진치가 그동안에 강수환이가 제가 복귀를 해보니까 제대로 능력을 끌어내지 못했는데 기수 바뀌니까 바로 들어와 버리네요. 네, 그렇죠. 네, 진치라는 것한테 항상 한 발 늦은 추임력을 보였던 마필이고 네. 강수환 기수가 탔을 때도 저도 뭐 개인적으로 한두 번 정도 추천을 드려줬던 마필인데 역시나 기승술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경주였습니다. 지난주 경주, 뭐 금요일 날은 제주중계 7경주, 천지호가 또 들어오면서 고배당이 나왔는데, 대문호의 천지호, 요거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요 경주, 제가 천지호라는 마필을 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충마를 잘못 잡았죠. 한마디로 충마를 이제 그 소리샘으로 잡는 바람에, 네. 천지호의 대문호, 46.1배짜리 요거를 또, 아쉽게 놓쳤던 그런 경주였죠. 지난주는 전반적으로 복병마를 잡아놓고 충마 선정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예. 뭐 금요일날 5경주 같은 경우 대지주자를 강력하게 또 조기 우주마로 말씀을 드리면서 예. 깜빡이로 팔렸던 흑룡말리 예. 이거하고 또 역지를 못해가지고 예. 15배짜리도 놓치고 그랬던 예.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는. 전반적으로. 예, 지금 뭐 돌무치 위원이 예, 지금 뭐 복병을 잘 잡아내고도 좀 현장에서 연결이 안 되는 이런 내용인데 이번 주에는 예, 또 좋은 결과를 예, 기대를 합니다. 예,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10월 12일 제주 중계 1경주 7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조교 내용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거 제주마 2등급 900m 7마리
가피를 투자하는 단촐한 경주인데요. 보통 중계 경주에는 이렇게 일곱 마리 같은 경주를 잘 안 내보내는데 어떻게 또 이런 게 또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자, 이번 경주는 편성에 만만한 편성을 만난 2번 마 1등 공신. 그리고 뭐 선행력도 있고 지심도 끈끈하게 있고요. 뭐 거리 경험이 하나 없다는 게 흠이긴 하지만은 뭐 기본적으로 문성훈 기수의 특유의 기승술이라 그러면은 후반에 조금 더 지어 짜준다 그러면은 뭐 기승 기록적인 면이나 일단 전개상 봤을 때도 이번 1등 공신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승마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 문제는 이제 5번 천마도인데 이마필이 직전 경주에 휴양을 다녀오고 나서 목기전에서 바로 이제 배당을 좀 터뜨리면서 83,600짜리를 터뜨렸어요. 지난주에 바로 이제 일주일 전인데 자 요번에 그 경주 때 천마도라는 마필이 상당히 그 전개가 잘 풀렸죠. 아주 뭐 내측에 1번 게이트 받아가지고 상당히 뭐 한 1m도 손해를 안 봤던 그런 경주 내용이었기 때문에 요번에 안쪽에서 1등 공신이나 뭐 1번 산업초 요런 마필들이 조금 선두권에 놔둬준다 그러면은 5번 천마도가 지난번같이 그렇게 편안한 전개가 나오지 않지 않을까 약간 좀 위험한 인기마다 5번 천마도 일단 조교상태 같은 거는 큰 이상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전개상 5번 천마도는 조금 위험하게 볼 수 있겠고 예. 1번만 산업초라는 마필이 지난주에도 상당히 조교가 좋았거든요. 물론 한현민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당시에 많은 또 인기를 어느 정도 끌어줬던 마필인데 너무 졸졸해서 졌죠? 약간 선두권에 나서면서 외곽을 좀 돌긴 했지만은, 직전에서 뭐 후하게 무너질 마필이 아닌데, 아예 뭐 거의 꼴등을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들판일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조교 내용이나, 조교 상태로 봤을 때는 1번 산업초도, 상당히 조교 상태는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 제주 중계 1경주는 일곱 마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단통으로 지져야지 돈이 될 수 있는 경주가 되겠고요. 1번 산호초까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간신 경주는 몇 경주로 선택을 하셨어요? 돌무치위원? 네, 우선 뭐 3경주, 잠시 후 말씀드릴 3경주하고 예. 7경주, 요 두 개 경주를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경주 들어가겠습니다. 1200m 한라마 3등급 10마리가 출전하고 있고 역시 정명일 기수의 1번 독고진 직전에 입상을 했고 돌무치위원도 현장에서 강하게 추천한 마필이었는데 조교 내용부터 제주중계 3경주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조교 상태를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2번만 상대임이라는 마필 그렇게 조교를 그렇게 세게 시킨 마필은 아니에요. 일단 조교 강도를 놓고 본다면 이 상대임이라는 마필은 기본적으로 조교를 강하게 시키지 않지만은 체구가 상당히 잘 빠지는 마필이에요. 이 상대임이라는 마필 거기다 주행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고 조교 강도를 강하게 시킨 건 아니지만은 주행 자세가 좋고 상당히 걸음이 가벼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무난하게 이번 상대임은 거의 우승까지 유력하게 볼 수 있는 마필이고 지난 예 독고진이라는 마필인데 조금 밋밋해요. 전반적으로 좀 밋밋한 상태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제 뭐 인기도에서 많이 인기를 팔릴 것 같은데 이런 독고진이라는 마필도 많이 팔릴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좀 적게 보고 싶은 마필이고요. 또 조별을 좀 강하게 강도를 많이 올려놓은 마필로서는 오버마 태평대로라는 마필 연일 뭐 숙보 위주로 강하게 조지면서 황재성 기수가 좀 칼을 갈아놓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예, 5번 태평대로까지 말씀해 주셨고 2번 상대힘 월등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번의 후착찾기인데 1번보다는 5번 태평대로 여기 이제 조교 내용이 상당히 좋아졌다. 제주 중계 5경주입니다. 이게 보니까 뭐 영실기암 특별경주네요. 이제 토요일 날은 대상경주죠. 특별경주. 네, 특별경주인데, 자 요번 경주가 이세마들 중에서 진짜 센 놈들 아주 예. 강화였죠. 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다. 있는 예. 연승을 달리고 있는 말들이죠. 필들이 지금 이세마기 때문에 예. 이마필들이 다 이세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보여줬던 걸음이 다가 아니거든요. 더 나올 수 있는 걸음들이 많은 마트들이 많습니다. 예. 뭐 7번 새벽 행진이라든가, 9번 산정루안, 뭐 1번 유수명물, 이런 마트들, 그다음 기수가 교체가 된 2번 불빛 여신까지 상당히 더 뛰어줄 수 있는 걸음이 많은 경주라고 예. 볼 수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주 중계 경주 역사상 이렇게 연승을 연속 입상을 했던 말들이 출전한 경주가 거의 없죠. 네, 그렇죠. 그 아무래도 이제 뭐 7번 새벽 행진이 좀 관심을 받을 것 같은데 조교 내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부 다 이번 경주 나오는 마필들 기본적으로 조교를 그렇게 강하게 시킨 마필들은 없어요. 여기서 한라마들하고 좀 틀리게, 제주마들 같은 경우는, 크게 그렇게 막, 조교 때 칼을 갈았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 마들은 없고, 전부 다 무난하게, 가볍게, 국어, 속보 위주로, 컨디션 조율하는 정도고요. 전부 다 기본적으로 마틀들이 다 선행력도 있고, 지심들도 튼튼하게 있는 마틀들이 많이 있습니다. 1번 주수명물이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론드렸던 마틀들이, 전부 다들, 1군까지는 무난하게 갈 마틀들이기 때문에, 글쎄요, 요번 경주는, 상당히 좀 혼전도가 있는 아주 좀, 어려운 경주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7번 새벽 행진이 사실, 타임은 가장 좋아요. 9번 산정무한하고. 예, 타임은 굉장히 좋은데, 선행마가 많기 때문에, 이게 또 앞선이 또 충돌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경주인데요. 저 네, 7번, 그렇죠. 1번 예. 유수명물, 2번 불빛여신, 9번 산정무한, 8번 한백명성, 요런 마필들, 10번 백호고백까지 예. 아주 선행권이 상당히 어지러울 것 같고 예. 뚜렷하게 어느 마필이 선행을 나선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경주가 되겠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7번 새벽행진은 보여줬던 9월 14일날 예. 시험 갔다 오고 나서, 그렇게 정상 컨디션 상태에서도 초반에 아예 선행 경합을 피하면서 이 새로 행진하는 마필은 충분히 선행도 나갈 수 있는 마필인데, 전현진 기수가 만약 그때 좀 잘 탔죠. 무리하게 선행을 안 나가고 한 대포 늦게 뒤에서 나중에 올라오는 그런 작전을 썼는데, 후반 탄력도 상당히 좋았던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7번 셋은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정적인 승마권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후차권은 어떻게 보세요? 예? 후차권은 어떤 후차권을 볼 수 있는 마필로서 이제 9번 산정무한이라든가 3번만 난드르 그다음 1번 유수명물 이런 마필들이 많이 좀 도전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예, 제주중계 9경주 저도 개인적으로 제주중계 5경주 900m 경주 개인적으로 한번 저도 붙어보고 싶네요. 예, 제주 중계 7라운드입니다. 한라마 2등급 핸디캡 경주. 요거는 또 3방 굴사 특별 경주죠? 3방 굴사. 예, 한라마 2등급 핸디캡 경주. 조교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번 경주, 1번만 삼다비오라는 마필. 자, 요 마필이 직전 두 번의 경주는 1군 점핑 경주였어요. 1군에 점핑을 해서 올라갔던 경주인데 예. 특히 직전 경주 같은 경우 1800m 큰 의미는 없는 경주지만은 이 마필은 선입형 마필이고 후반 탄력이 아주 좋은 마필이에요. 자 요번에 그 직전에 두 번의 경주는 박정민 기수가 점핑을 했었던 경주 때 큰 의미는 없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1군 마필들하고 싸우면서도 크게 그렇게 입상권에 들지는 못했고 착승권에 들지 못했지만은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고 자 이번에 전현준 기수로 교체가 되고 조교 때도 상당히 양호한 모습, 주행이 안정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1번만 삼다비오가 선행을 나서지는 못하겠지만은 선입형으로 붙어서 직선에서 충분히 칩을 안 넣을 수 있는 걸음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예. 또 조교 때 많이 좋아진 마필로 본다 그러면은 3번만 가야자상 요 마필도 조교를 좀 강구를 많이 올리면서 좀 꾸준히 칼을 갈아놓은 마필이 되겠습니다. 근데 편성상 조금 좀 약간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일단 조교 상태로 봤을 때는
3번만 가야세상이라는 마필, 좀, 제가 좀 좋게 봤던 마필이고, 그 다음에 5번만 정남진이라는 마필, 이 마필도 충분히 1200m 첫 도전이지만은, 경쟁력이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직전에 취소가 되었던 5번 정남진. 예, 3다 비오, 1번, 1군 점핑에서 가능성을 보여줬던 말이다. 다시 2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1번, 5번, 세게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뭐, 조교 내용으로 한 마리만 더 가죠? 한 마리만 더, 조교 우수마로 생각하시는 네, 마필. 한 마리만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8번만 풍원여걸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네. 자, 요게 지금 1200m 우승을 하고, 바로 1600m를 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덜 살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예. 자, 요 마필도 상당히 조교 때, 10번 때릴 때 걸음이 잘 나왔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주폭이 아주 좋게 나왔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예. 뭐, 배당판에 상관없이 8번만 풍력월이라는 마필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그런 마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예, 돌무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현지에 돌무치 전문위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새벽 조교 우수 마음을 알아봤습니다.